우랄강.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흐르는 강. 길이 2,534km. 유역 면적 24만 제곱킬로미터. 연간 유량 약 8km 3. 우랄 산맥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마그니토고르스크를 지나 산지의 계곡을 형성한다. 오르스크로부터 하류는 평야지대인데 이곳을 서쪽으로 흐르다가 우랄스크에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구르예프에서 카스피해로 흘러든다. 연간 유량의 80%는 눈이 녹은 물이며 11에서 4월에 결빙한다. 이 강 줄기는 흔히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으로 간주된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